자, 여러분들 오늘 7월 15일 일요일 테스트 서버 영웅 3단 3구역 다 뚫렸습니다. 신라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신라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지금 이때인가? 그게 뭔 소리지? 라고 방금 여기 오른쪽 하단에 떴었어요.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다시 나오네. 신라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고통의 미궁 최신부로 향해 가야돼. 가자! 정부 잭잭 정식 서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파티를 먼저 구성해야 할 것 같다. 가자. 갑니다. 이건가? 아니야, 이게 아닌가? 이건가? 오! 마지막 거! 오! 마지막 회! 시작합니다. 마지막 회. 스토리 캔 것 같은데? 살살 때려볼게요. 어제 제가 패턴은 다 완벽 숙지했거든요. 초반 캔은. 이게 정말. 이제 정말. 완전히 준비가 된 것 같은 걸. 와, 처음 나왔어. 너무 예쁘다. 이거 잠깐만. 살짝 짱구 엄마 같긴 한데. 이거를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힐, 점점, 라. 뭐야, 이거. 인, 점점, 직, 아님. 이런 야래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꼴이라니. 그래도 꽤 오래 버텼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날 즐겁게 해서 고맙다 해야 될까. 자, 그럼 어디 네 영혼은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이제 싸우나봐요. 너 죽을까봐 살살 쳐줄게. 일라야. 어머 어떻게 한 대 쳤는데 뒤져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새로운 패턴 나왔다. 수 나왔습니다.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어머, 이거 어떻게. 가만있어. 크뎀 장갑 빼. 다 빼. 자리가 없어. 추측 꺼져. 죽어. 아, 이걸로 부족해. 가만있어. 죽어. 나와. 오케이. 다시 하자. 잭잭 정식 서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시. 이거 본 서버 아니죠?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다시. 모든 걸 포기하고. 오케이, 됐죠? 동안의 벨트 주고 됐어. 자, 스궁 왜 이러는데 390만에 13,000이야. 이거 두 개 꼈는데. 지금 이거 두 개 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자, 가볼게요. 아, 이제 자리가 없어. 가볼게요. 길이 막혀 더 이상 갈 수 없다. 제대로 가볼게요. 빛이 향하는 길 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빼요. 자리가 없어서. 이제 정말. 자, 다시 얘기하고 이런 한번 볼까? 가자! 이제 한 대 제대로 때려볼게요. 아, 너무 센. 아, 잠깐만, 너무 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센 거야? 얘는 왜 안 죽어? 아, 평타로 칠게요. 이제 저 이제 하는 법은 대충 잘 아니까. 자, 두 개. 하나만 더 먹어. 나 저 날리는 거 처음 보는데. 저 해골 바가지 이거 해주고 재단 좀 풀어주고.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가만 있어보세요. 다시 제대로 해볼게. 다시. 저 이제 컨 어제 새벽에 방송 끄고도 완벽하게 했거든요. 일방 평타를 때릴게요. 평타를. 패턴 좀 보려고 안 잡는 거예요 지금. 네, 패턴 보려고. 연습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개껌인데 지금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한 대. 이 정도면 할 만하다.
근데 여기는 물약 봉인이 없는데? 너무 쉽다, 물약 봉인이 없어서. 자, 잡목 정도 이렇게 해주고, 힐러 한 대 세게 때려야 되나? 야, 오케이. 한 대 반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반피 만들었어요. 죽음의 밑바닥에서 수의 사령을 끌어올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처음 봐요, 저는. 자, 이제 스페이스 연타 준비.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저 큰일 나요. 뭐야, 죽였어? 안 죽였지? 힐러 죽은 거야? 죽으면 안 돼.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저거는 뭐야? 자, 힐러 비켜봐. 껴있으면 너까지 맞는다고. 자, 스우는 그냥 진짜 스우처럼 똑같이 때리는 것 같아요. 별거 없이. 어우, 엄마, 엄마, 죽일 뻔했다. 잠, 수우만 와봐, 수우만. 그렇지. 오, 얘 피 맞네, 좀. 오, 색깔 바뀌었어, 또. 죽였다. 그냥, 수우는, 일반 수우처럼 죽네요. 피도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아냐, 아냐. 그 데미안 사령 데미안 피 보니까 1000억밖에 안 됐거든요. 이 수도 체력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수한테까지 맞으면 패턴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수를 그냥 최대한 빨리 처치하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령 데미안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제 사령 데미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타 좀 때리고. 페이스 좀 해주고.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이걸 뺏어가면 어떻게 살으라고, 나는, 갑자기. 자, 한 대. 신라한테 닿으면 재단이 사라집니다. 지금 와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풀었지, 오케이. 참, 데미안 소환하려면 한 대 더 때려야 될 것 같아. 됐고, 한 대만 때리자. 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풀어야 돼. 아, 못 풀었어. 잠깐, 위험하다. 나이스. 이제 지금 제가 데카가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힐라 이거 맞으면 안 돼, 지금. 힐라 한 대. 오케이. 아니, 언제 생기냐, 얘? 잠깐만, 데미안 안 생기는데? 수의 사령을 또 소환하네요? 이거 제한은 없나 봐요.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소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심심하면 한번 소환하기 그거네요. 자, 수우랑 지금 겹치는 것 같고. 힐러를 좀 세게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샤프 슬래시 한 대 꽂을까? 그러면 죽을라나? 자, 토네이도 스킨. 오, 안 죽었어. 일로와. 데미안의 사령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수우랑 데미안 순서가 있는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나이스. 빨간 거 없었고요, 저. 와,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엘파티 날 것 같은데? 본섭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잡자고. 이게 끝이겠죠? 지금 패턴은? 자, 데미안하고 두 명이서 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머머머. 일로 이제 꽂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새끼. 아, 돼.
피해. 아, 오케이. 이제 슬슬 한 번만 마무리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됐어요. 대충 알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깨자. 이제 완전 개피만 만들고 데미안 한 번만 더 봐보고 끝낼게요. 완전 딸피만 만들면 또 뭐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노잼이다는 그냥 쳐 나가시고요. 나는 지금 얘 패턴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조용히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 깨면 안 되나 그냥? 계속 연습을 해야 되나? 이거 깨면 안 되나? 아, 근데 이거 물약봉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신경 쓸게. 지금은 보시면 물약을 그냥 먹으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본 써보면은 물약을 못 먹어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얘 한 대 세게 때려주고. 수의 사령. 본섭이다 생각하고. 우와, 야, 동시 소환도 하는데? 동시 소환하는데요? 가만 있어봐. 동시 소환하면 너무 헬인데? 지금 난 이미 포션도 못 먹는 상태일 거 아니야. 실제로. 자, 데미안 죽이고. 저 이제 풀어야 돼, 제다. 이럴 때가 아니야. 신라야, 건들지 마. 아니, 잠깐만. 살려주라. 이거 어떡할까요? 잡을까요? 아니면 냅두고 계속 연습을 해볼까요? 잡아야 되나? 잡아? 잡아? 알았어, 잡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버텨볼게요. 잡을게요. 잡을 건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니, 이거 너무 헬이네. 아니, 이거 진짜 헬인데? 이거를 깨라고 만든 거야, 본섭에서? 아, 지금 이게 탯섭이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지. 본섭이면은 물약도 못 먹고. 너무 개오바예요, 지금. 됐다, 오케이. 그때 난 죽었을 거란 말이야, 본섭이면. 이미 저거 막. 그냥 얘가 검은 마법사 아니냐, 이쯤 되면. 못 깰 것 같은데, 본섭에서. 진짜 웬만해서는. 건들지 마. 나이스. 풀됐다. 이제 다른 패턴은 없는 거죠. 죽일게요, 슬슬. 근데 이 패턴만 해도 충분히 잡을 수가 없는 수준은 맞아요. 일단 신라랑 이렇게 거리 간격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신라를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단을 풀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닥치세요.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본다 했어요. 재촉하는 것들은 블랙입니다. 보고 깬다 했어요.
한번 죽이면 다시 소환을 왜 갑자기 안 할까? 아까 걔네 수우는 몇 번 죽어도 다시 소환 계속 했었잖아요. 소환을 다시 안 하네. 이건 뭐야? 여기 가만히 있으면 피가 닳는 거야? 연기에 가면 그냥 피가 닳는 거고. 일단 얘를 도대체 어떻게 치라는 건지 모르겠네. 피하는 게 그냥. 수 다시 소환했고. 재단 차례. 살렸고. 데미안 사령도 소환. 중복 소환은 기본이고. 수 죽였고. 이 스킬도 피할 수가 없고 그냥 답이 없네. 이거 먹으면 그냥 스턴 걸리고. 바로바로 풀어줘야 되고. 너무 답이 없다. 이제 쳐 죽여볼게. 잭잭 정식 서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잭잭 잭잭. 뭐야? 잉? 2패야? 안 죽나? 때려볼게요. 2패야? 아 뭐야 죽는데? 뭐야? 잭잭! 잭잭! 고통의 근원. 고통의 미궁에서 드러난 미궁의 핵이다. 가방이 가득 찼다. 장비창을. 이제 다 껴도 되겠지. 회상신이라고? 하나 뭐였지? 자, 미궁의 핵. 잭잭! 고통의 미궁을 마치고 전초기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뭐라고 나올까? 뭐 할 말 없니, 나인아트야? 나는 이거 염원이 없어서 승급을 못하고. 연합 스킬 이것도 지금 테섭이라 없고 제 그걸 안해서. 어 뭐야. 오아아 하나를 깰 때마다 이 검이 하나씩 늘어나네요. 이 가오충 시그너스가 칼을 하나씩 드네. 이게 검어피수 잡았을 때 칼이고 이게 그 다음에 칼. 오 이제 여기 검마 잡으면 여기다 칼 꼽자마자 연합상점이 사라지겠죠? 오 오케이. 그러네요. 하나씩 빼드네. 영웅 4. 그렇구만. 인벤의 훈장 있다고? 어 그러네? 뭐야? 언제 받았어? 영원의 늪에서 일어난 빛이래요. 영원에서 일어난 빛. 이건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이거는 짝퉁 훈장이고 찐퉁 훈장은 따로 있습니다. 아 얘는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하나인 게 얘 피가 HP가 적어야 돼요. 얘 HP가 많으면은 이건 거의 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얘 뭐냐 자꾸. 아 여기서 이 페이지를 연습하라 이거구나.
빛이 향하는 길 퀘스트로 가려면요 이거를 계속 입장할 수 있게 해주네요. 어서 오시고요. 야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야 이건 연습으로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지 본섭이면은 지금 스우데미안 그냥 거리낌 없이 개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쟤네 순삭이 된다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데미안이 그 데이터처럼 피가 1800억이면 그냥 소환 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소환이 되자마자 데미안은 바로 집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피가 조금 나오면은 그거는 깨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피가 많은 상태로 이대로 그냥 출시를 하면은 이거는 거의 깨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천천히 깨줘. 네, 한 대 치면 죽나? 한 대 치면 죽어버리네 그냥. 한 대 치면 그냥 죽네. 한 대도 치지 말고 그냥 힐라 그거나 보라 그거네요. 연합 상점이요? 오케이. 진 힐러. 진 힐러는 피가 안 까이죠 결국에. 이거 뭐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서. 만약에 지금 수사령 데미안 사령 나왔죠 지금. 그럼 이 순간에 바로 죽여버리고 싹 다 쳐내고 바로 죽였고 데미안도 바로 죽이고 그러면 쿨타임은 얼마나 될라나. 스우데미안 살리는 쿨타임 이건 뭐 맞으면 별거 없는 거. 느려지나? 그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됐네요. 칼을 두 개 뽑았어요. 시그너스가 테썸 여기서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뭐 별거 없네요. 마침 이제 하드루시드 갈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테썸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하드루시드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반 고등학교 3학년 때 개구리 닮은 애 하나 있었는데 개처럼 생겼다. 입을 맨날 이러는 애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생겼다. 추하다 추해. 자 녹화 종료할게요. 악마는 네 버렸습니다. 일단 오로라 서브에서 최상위 보스 최초격 이런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로라 서브는 지금 고스펙 초고스펙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자 아무튼 녹화 종료할게요.